선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네. 될지. 또 재밌는 거는 김관욱 선수와 이동욱 선수 같은 대학교 소속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다시 소속팀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렇죠. 홈코너 이동욱 그리고 청코너 김관욱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김관욱이 승리를 거두면 리우로 그리고 이동욱이 승리를 거두면 이 매트로 다시 김관욱을 불러드립니다. 정말 많은 레슬링 팬들뿐만 아니라 이 경기장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들 하고 있죠. 네. 지금 초반부터 무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는 양 선수인데요.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왼쪽으로 돌아줘야지 김관욱 선수는. 자, 확실히 낮은 스탠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김관욱이에요. 예, 이동욱 선수는 지금 이렇게 이동욱 선수가 첫 번째 패시브를 받습니다. 예. 첫 번째 패시브를 받게 됐고 김관욱 선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동욱도 조금 더 움직여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을 받습니다. 머리를 흔들어주면서 중심을 흔들어놔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김장업 선수 아직까지 지금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1분이 지나가고 그렇지. 있습니다. 김관욱과 이동욱. 야, 겨드랑이를 빼줘야죠. 김관욱 선수는. 자, 여기서 이동욱에게 두 번째 패시브가 주어지면서 30초 룰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이동욱과 김관욱. 아, 이동욱 선수가 아직 긴장에 대해서 그런지 아까 뒷걸음질을 몇 번 네. 했어요. 하다 보니까 패시브가 날라오지요. 이제 30초 룰에서는 15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동욱이 공격을 해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가져가지 못한다면 김관욱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확실히 수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김관욱인데요. 이제 30초 룰에 30초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양 선수 누가 한 번에 태클 공격을 성공시켜야 돼서 그렇죠. 승부를 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30초를 해서 포인트를 얻지 못한 이동욱이 김관욱에게 포인트를 하나 주게 됩니다. 점수는 1대 0 앞서가는 김관욱. 양 선수가 너무 잘 알고 또 긴장이 되다 보니까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이렇다 할 태클이 성공하는 모습이 없었던 양 선수인데요. 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클 해줘야죠 계속이요. 지금 태클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태클을 들어가다 보면 가슴이 들어가야 되는데 팔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를 잡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도 김관욱과 이동욱 서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태클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5초, 35초가 남아 있습니다. 김관욱 다시 한번 태클을 노려봤습니다. 빠져나가는 이동욱.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잡았습니다. 김관욱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점수로 득점. 이동욱. 그리고 여기서 무릎을 굴리면서 2점을 가져가는 김관욱. 점수로 득점. 여기서 역굴리기를 한번 해줘야죠. 그리고 역굴리 동작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역굴리 동작을 한번.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주다가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자, 오른쪽에 무게 중심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탠드가 선언됩니다. 남은 시간 1회전 7초가 남아 있습니다. 점수는 3대 0. 태클이 들어가면서 김관욱이 점수를 3점 차까지 벌려놓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태클. 그렇죠. 이대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자, 김관욱 선수가 패시브로 얻은 점수와 동시에 태클까지 해서 총 3점을 득점하고 이동욱 선수 입장에서는 이 3점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만회를 해야 돼요. 2회전 초반에 만회를 못하면은 사실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경기가. 그렇죠. 많은 레슬링 팬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좀 공격적인 부분 태클 성공했지요? 그렇죠. 여기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그래도 이동욱 선수에게 긍정적인 요소는 여기서 더 이상 연속 동작으로 내어주진 않았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방어를 잘했어요. 네.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매트 정중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땀을 닦고 다시 보내죠. 주심이 봤을 땐 김관욱 선수가 땀을 많이 흘렸다는 판정으로 땀을 다시 닦고 올 것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3대 0. 하지만 두 선수의 경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은 3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릅니다. 2회전이 시작됩니다.
앞서고 있는 청 코너 김관욱, 그리고 뒤지고 있는 홍 코너 이동욱입니다. 조금 이동욱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네. 네. 태클을 시도를 해야 돼요. 이동욱, 김관욱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쪽 다리를 노리고 있는 김관욱인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 태클 쪽에 맞습니다. 태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빠져나가는 이동욱. 아, 수비 좋았습니다 이동욱 선수. 자, 여기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확실히 2회전이 되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김관욱이 패시브를 받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네. 그 성공을 시켰으면 또 재미난 경기 됐을 거예요. 김관욱 선수가 첫 번째 패시브를 받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모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유동욱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네. 본인이 디펜스할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데다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와준다면 김관우에게 또 30초 룰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의 소강 상태. 공격적으로 나올 것을 주문해주고 있습니다. 1분 20초가 흘러가고 있는 2회전입니다. 김관욱과 이동욱. 네, 이동욱 선수 노려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회를 보다 한 번 정도 태클을 시도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절반이 지났습니다. 1분 그렇죠. 40초가 지는 남았습니다. 지금 이동욱 선수 태클 들어오는 거를 아, 길목에서 잘 막아내고 있어요. 김관욱 네. 선수가. 다시 한번 하단부리 노려봤던 이동욱. 하지만 잘 빠져나옵니다. 예, 잘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반격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예, 반격을 했는데 이동욱 선수 잘 빠져나왔는데 네. 여기서 실점을 할 경우에는 아, 승부는 갈라진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욱도 확실히 신중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땀 흘리는 네.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지 느껴집니다. 아, 저 선수들 지금 경기 중에 있어 벌써 숨은 턱까지 올라왔어요. 네. 김광욱 선수가 패시브 하나 맞지요? 아, 지금은 양쪽 부신과 그렇죠. 심판장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40초입니다. 이 안에 이동욱이 태클이 들어갈 수 있을지 천천히 지켜보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김관욱 선수가 리우 올림픽행 티켓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온 쿼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남은 시간 20초입니다. 이동욱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공격이 필요합니다. 이번 태클 다시 미스가 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오히려 김관욱 하단 태클 잡았는데 다시 돌리겠습니다. 2점 땄어. 2점을 가져가는 김관욱. 그리고 남은 시간 이제 7초, 6초, 5초. 네. 계속해서 점수를 가져가면서 경기는 종료. 경기가 종료됩니다. 네, 김관욱 선수 본인이 따고 온 쿼터 그걸 가지고 리우로 갑니다. 김관욱 선수가 7대1로 이동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본인이 가지고 온 쿼터 본인이 가지고 이제 태릉을 거쳐 리우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김관욱 선수에게는 모든 국민들이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김관욱 예. 선수. 아, 마지막에 기습적으로 태클 들어가서 성공을 시켰어요. 네.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지켜냈고 거기서 마지막에 기술의 쐐기점을 박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리우행 선택을 합니다. 자. 정말 김관욱 선수는 속이 불편할 겁니다. 네. 하지만 2차 선발전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회전에서 들어갔던 태클이 확실히 조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레슬링은 공격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동욱 선수도 물론 잘해줬습니다만 참 마지막에 이제 시간도 사실 얼마 없었고 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던 이동욱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도 이제 마지막 쿼터입니다. 리우로 갈 수 있는 레슬링 국가대표는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그 자리를 김성권 선수와 윤준식 선수가 다투게 되겠는데요. 저희는 먼저 86kg급 리우행을 확정 지은 상무의 김관욱 선수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제 김관욱 선수에게는 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 땐가 싶습니다. 과연 김관욱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김관욱 선수는
또 리우로 가서 어떠한 각오로 국위를 선양하기를 저희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슬링 남자 일반부 86kg급 네 번째 리우행 티켓의 주인공이 된 상무의 김관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치열한 접전 끝에 리우행 티켓을 획득하셨는데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아, 일단 제가 4년 전까지는 맨날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림픽까지 나가게 돼서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현재 국군 체육부대 네. 소속인데 네. 60만 장병들 중에 대표로 나간다니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또 이제 이번에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유일한 상무 선수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더 자랑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신 선수 중에 특별히 라이벌로 꼽는 선수가 있다면 한 선수만 꼽아주세요. 아, 러시아의 사둘라예브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세계선수권을 연속 2연패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제일 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오늘 멋진 활약처럼 리우에서도 200%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